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 자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서상윤 팀장과 김세원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안대 풀으셨군요.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오늘 강해요. 6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가 네. 그런 흐름이고요. 지금 중화권의 증시도 보니까 강합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점검을 해주시죠. 네, 오늘 상승 출발한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에 대한 소식, 과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소식 때문에 좀 센티멘트가 나아지면서 상승 출발했고, 장중에 상승폭이 확대한 이유는 중국에서 나온 소식인데 중국에서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에 호재로 작용을,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빨리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흐름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중국 추격 소식도 좀 있었던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 중국에서 이번에 발표한 관세 인하는 지난 9월 달에 미국산 그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시기는 이번 다음 주 금요일이죠. 14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해당 제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부품, 화학 제품, 원유, 위스키,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그래서 농산물들과 소비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품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번 조치가 그 무역 전쟁의 완화, 추가적인 완화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확대 해석이라고 보이고 불필요한 확대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1단계 무역 합의에서 그 1200억 달러에 대한 그 관세를 절반으로 15%를 7.5%로 인하하겠다고 미국이 합의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이 더 뭐 해결이 됐다라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이행되고 있다. 네. 그냥 절차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래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 벗어나서 다른 얘기들에 이번 주에 좀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 시장 분위기를 한번 좀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네. 시장 분위기 자체는 네. 예, 쉽게 말해서 이게 독감 같은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예, 그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치사율이 2%밖에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독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치사율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시장이 반응을 했다. 공포 심리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문제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포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걸리면 이제 내가 전염병에 대해서는 공포 심리가 굉장히 그쵸.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심리 너무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럴 때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은 이거는 해결이 될 거다. 그리고 최근 들어 원래 이게 독감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치료제가 독감. 치료제가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만들어 봐야 이거를 하고 나면 또 이제 금방 없어지니까 그 수요가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사들에서 별로 안 만들죠. 그러니까 좀 꺼려하는 건가요? 예. 비용이 드니까. 네,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 중국이랑 뭐 영국 쪽에서 그 관련된 치료제 약물이 나왔다. 근데 세계 보건기구는 아직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확인된 바 없다. 확인된 바 없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 그래 조만간에 만들어질 거야 라고 이제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보면 국제유가가 튀었잖아요. 네. 4% 정도 튀었, 장중에 튀었거든요. 근데 보통 국제유가가 이렇게 튀면 항공주가 빠져야죠. 네. 항공주가 오히려 올라요. 물류주도 같이 올라가고.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이거는 결국은 해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호재성 재료가 찾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지표들이 잘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아 그래 경기 좋아 라고 하면서 끌어올리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여태까지 코로나 빼면은 다 괜찮아 지금 이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과거에 우리 많은 비유들 해요. V자 반등을 할 거다. 2003년도에 그랬잖아요. 네. 근데 2015년도를 왜 생각을 안 할까요? 2015년도에는 호재만 보고 있다는 거죠. 2015년도에는 네. 빠졌다가 네. 반등을 줬는데 옆으로 횡보했어요. 많이 못 올라가고. 왜 그러냐면 2003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는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쓴 반면에 2015년도에는 일본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문제가 좀 있었고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의 그 기업 이익 자체가 일부 좀 둔화됐었어요. 네. 지금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급격한 반등을 줘서 다시 V자 곡선으로 뭐 폭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하고 다른 점. 지금은 중국이 모든 공장을 다 멈췄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 기업도 다 공장을 멈춰버렸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좀 챙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3월 달에 3월 1일 날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월 달에 우리나라 원래대로라면 설날이 작년에는 2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2월 달에는 YOY로 플러스였거든요. 네. 예상치가.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대중국 수출이 급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좀 거기에 대한 우려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은 좋은 점들만 보는 건 좋죠. 네. 그리고 또 시장이 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할 때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야죠. 지금은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될 이슈도 있다. 이제부터는 좀 그런 거 체크해봐야 된다. 거기다가 이제 또 예. 하나 호재성 재료가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의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완전히 혼란에 쌓여버리니까 네. 트럼프의 반사이익으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거의 뭐 재선에 성공할 정도로 움직임이.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보니까 갑자기 중도 성향의 블룸버그가 갑자기 지명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전반적 블룸버그가 만약에 지명이 되면 뭐 상당히 바이든 대신 어떻게 보면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미 대선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는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의 관세가 인하가 됐어요. 네. 대미국. 네. 근데 이건 따져놓고 보면 지난번에 작년 9월 달에 부과했었던 1200억 불에 대한 그 관세를 1차에 비해서 인하를 조치를 했잖아요. 이제 곧 시행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이번에 같이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한마디 더 하죠.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 뭐 상응해서 같이 우리가 인하를 하는데 나중에 봐서 야 우리 관세 좀 더 인하해서 같이 좀 협의를 하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잘 살자. 근데 지금 시장 미국 쪽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소식이 그거예요. 미국 중국이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1차 합의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에 더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연 연기를 좀 해주는 건 어떠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피터 나바루가 한마디 하죠. 그건 그거고 뭐 일단, 걔네들 일단 약속한 건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일부에서는 또 한마디로 말해서 잘 됐다 뭐 이런 식의 내용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격화된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늘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은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성 대류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 매수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고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대형주들이 튀는 거잖아요. 네네. 그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냐 이 부분은 향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종목별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수급적으로는 중소형주에 몰리는 경향이 많았어요. 관련 테마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제부터 느낌상으로 좀 대형주에 대한 매매 쪽으로 수급이 좀 흐름이 좀 흘러가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 특히 그게 좀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